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035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18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개공갑이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계약 조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 계약 기간 2년 6개월, 계약 기간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갑과 을이 합의한 중개보수가 20만 원, 주택이니까 조례대로,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요율 찾아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 을에게 받는 거니까 한명 받는 거고, 몇명 받는지도 체크해야 돼요. 임차인 을이니까 한명 받는 거, 두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지금 한명 받는 거다. 계산을 해볼게요.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을 만들어야죠. 보증금 3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3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또 이제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3천만 원 더하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은 원치. 6천만 원이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일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지. 6천만 원 나왔을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6천만 원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이제 6천만 원 곱하기 0.004. 0.00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험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례대로.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그냥 하는 거다. 조례대로. 그래서 찾아서 곱한 거예요, 그냥. 0.004. 그러면 24만 원. 주의사항은 합의를 했잖아요. 주택일 때도 한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어요. 우리 주택표 조합 기억나시나요? 주택일 때 표가 있고, 조례 있고, 합의, 협의가 있다. 한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24만 원 한도 내에서 20만 원으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20만 원. 만약에 30만 원으로 합의했대요? 그러면 24만 원. 24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이 한도 내에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합의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이제 30만 원 합의하는 건 한도를 초과했으니까 한도까지만 24만 원 되는 거고, 지금은 20만 원으로 합의했으니까 20만 원. 답은 그래서 3번. 임대차에서 거래 금액 산정 방법. 모든 임대차에서 똑같아요. 자,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환산보증금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천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하면 3천만 원이니까 더해서 6천만 원. 6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에요. 또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0만 원.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2천만 원이니까 더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 5천만 원은 원칙이에요. 주의하셔야 돼. 5천만 원 나왔을 때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 아니다. 5천만 원은 원칙, 거래 금액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3천에 10만 원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이니까 더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은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이게 아니고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700이니까 3,700만 원. 주의사항. 예외를 판단할 때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칙, 원칙, 얘만 예외. 만약에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예외, 예외, 예외일 텐데. 이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 곱하기 70을 하는 거고, 주의사항은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상가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모든 임대차에서 하는 방법이 똑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